순서입니다. 남매가 아주 끈끈한 남매라고 믿고 싶네요. 장정원, 장정우 남매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요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설의 마을에서 이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설의 마을 남매, 끈끈한 남매 나와주세요. 저희 끈끈한가요? 근데 하지만 저희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끈끈한 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끈끈한 척을 하고 있는 남매 장정원. 장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요리를 할 건데요. 오늘 요리 재료는 이제 전복 누룽지 백숙이에요. 그래서 전복 누룽지 백숙 딱 보기만 해도 보양식이죠. 딱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까지 몸을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요리인데요. 오늘 요리를 사실은 저는 이제 말만 할 거고요. 제 동생이 다할 거예요. 정말 정말 쉬운 요리이기 때문에. 자, 일단 재료를 준비를 해주세요. 자, 재료를 딱 보여주세요. 닭한 마리, 저희는 두 마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전복. 전복은 쿠팡에서 시켰고요. 쿠팡에서 그냥 이제 전복 손질 잘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샀고, 닭 같은 경우에는 동네 가셔가지고 닭 껍질을 벗겨달라고 하세요. 나는 진짜 닭껍질을 너무 좋아 죽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쓰시면 되지만, 기름 막 종종 뜨는 거 건져내는 거 너무 귀찮아. 그러면 가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닭껍데기 벗겨주세요. 저희 백숙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껍질을 잘 벗겨주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다음에 손질은 다 됐고, 마늘. 제가 레시피에는 20개라고 써놨는데요. 제 동생도 마늘을 좋아하고, 저희는 또 이제 한국인이 마늘이 없으면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준비를 했어요. 마늘 왕창.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은 퀸댄비에다 넣을 때 마늘이랑 닭이면 진짜 그냥 백숙 딱 끝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요새는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국내산 백숙재료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황기랑 막 엄나무 막 이런 것들 이렇게 티백으로 나온 게 있어요. 요거 뭐한 2,500원 이 정도면 사거든요. 요거 하나랑 이제 안에 이렇게 대추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준비가 끝났고요. 누룽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요리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이 집게로 닭을 먼저 냄비 안에 넣어주세요. 아바타 전문 셰프래. 아니, 아바타 전문 셰프가 뭐냐면, 저희 지난번에 유사공 할 때도 제 동생이 다른 리더님이 시키는 대로 요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닭두 마리를 넣었어요. 와, 두 마리를 넣었는데, 세상에 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전복을 껍질 채로 넣어주겠습니다. 껍질 싹 벗겨가지고 손질해서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통째로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껍질에서 이 맛있는 맛이 딱 우러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새우도 껍질 채로 국물 내면 맛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똑같이 조개 껍데기에서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 채로 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마늘. 마늘을 붓겠습니다. 착착착착 마늘 넣어주고요. 마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티백 넣어주세요. 물 부어주세요. 물은 얼마나 붓냐면요. 지금 냄비 거의 끝까지 찼거든요. 닭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완전 다안 잠겨도 괜찮긴 해요. 위에 한요 정도 남아있는 건 괜찮아요. 네, 이렇게 물을 한 2리터 정도 준비를 해주셔서 이렇게 깔깔깔깔 부어주시면 돼요. 보통 저희가 이런 끓이는 요리할 때 물을 굉장히 많이 섞거든요. 왜냐면 끓이면서 물이 다 날아가니까. 근데 퀸냄비는요, 뚜껑 딱 덮으면 뚜껑이랑 본체랑 딱 맞잖아요. 그래서 물이 안 날라가요. 그쵸? 수분 증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물 그대로 쭉 유지가 되고요. 심지어 재료에서 물이 나오면서 물이 늘어나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을 켜시고, 이제 제일 센 물로 12단으로 일단 가열을 할게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 4단이나 5단 정도로 줄이셔서, 이게 어느 정도로 줄이시면 되냐면, 우리 집은 좀 불이 약해, 그럼 5단이고요. 조금 그렇게 했는데 막 물이 튀어요. 그러면 막 튀는 거, 어머, 선생님, 5단으로 놔두렸는데 이러면서 놔두지 마시고, 불을 한단 줄여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쉬워요. 불을 줄여서 튀지 않을 정도로 줄이신 다음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요리가 하나가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누룽지 닭백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룽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밥을 저희가 다 해놨죠. 기존에 해놨던 밥을, 자, 이렇게 짠, 데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한요 정도? 한 1, 2cm 정도 두껍게 쭉 깔아주세요. 쭉 깔아주신 다음에 인덕션 5단으로 30분. 그렇게 해서 늘려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누룽지가 됩니다.
너무너무 쉽죠? 저희 이웍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리가 되게 쉽고요. 이웍 하나 가지고 찌는 거, 볶는 거, 튀김, 쌈피, 뭐 죽, 그리고 뭐 팬요리도 되고 심지어 모양은 좀 안 예뻐도 케이크까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웍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웍을 강조를 하시는지 많이 미팅에 들어와 보신 분이면 알 것 같아요. 웍 기억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요리 너무 잘하죠, 제 동생.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요리 하나 끝났어요. 이 어려운 백숙을 이렇게 쉽게 요리를 했습니다.